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수질환경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네, 여러분한테 처음 인사드리는 배우락 수질 고경미입니다. 자, 기사랑 산업기사를 따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정보를 찾아 헤매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그게 이제 여러분 제일 궁금하실 텐데 자, 이것저것 정보 찾아 헤매시는 것도 여러분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이제 여러분 이름하여 배우락 수질 네, 합격증을 설명입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뭐부터 보냐? 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시험. 여러분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따려는 이유가 제일 이제 많은 게 이제 취업 아니면은 이제 진급. 이시겠죠, 그죠? 다른 이제 다른 내가 얼마나 이제 실력이 있는지 이것도 보시려고 하겠지만 제일 이제 많으신 분들이 취업이라든가 진급을 위해서 보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수질환경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시면 법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마다 이제 환경 기술인 여러분이 기사랑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시면 환경 기술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법적으로 이제 사업장마다 환경기술인을 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실 때이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네, 취업의 필수 자격증, 환경에 관련된 이 분야,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공무원, 군무원, 뭐 공공기관 할거 없이 진급과 취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자격증, 수질 관련 자격증을 요하는 네. 주요 이제 취업 기업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그죠? 결국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기사 시험을 볼수 있나? 아니면 산업기사 시험을 볼수 있나? 내가 볼 자격이 되냐? 그 자격 기준이 여러분, Qnet에 들어가면은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수질환경 기사를 본다. 그러면 수질환경 기사 검색해 보면은 시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이라든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대졸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 그죠? 근데 학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기사도 또 자격 기준이, 응시 자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을 해 보세요. 자, 요 모든 게 제가 그랬죠. Qnet에 가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락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배우락 연구소 초보 가이드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오시냐? 이제 배우락 수질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배우락 연구소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 보시면 초보 가이드 있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이제 한 번에 합격하는 학습 방법, 그리고 CBT 어떻게 보는지 요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24년에는 이제 시험이 언제 있냐, 그걸 보셔야겠죠. 특히나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시험 때문에 시험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꼭 이제 합격자 발표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내가 응시가 되는지 보셔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6월 지방직 시험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1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1회에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 그 가산점을 이제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총 1년에 3번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1회에 많이 보시고 또, 좀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했다. 그러면 2회, 3회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회를 목표로 해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시고요. 지금 필기 시험 보니까 자, 시험 실행이 2월에 있고 그리고 2회는 5월, 그죠? 3회는 7월에 있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년에 3번 보실 수 있어요. 자, 필기 같은 경우에 1차 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실기가 있습니다. 자, 1차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형식이 바로 CB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모니터에 문제가 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연습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산기 준비해 가시고 그리고 그 계산기를 그다음에 백지를 줘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셔서 그다음에 여기 연습을 하셔서 그리고 나서 정답은 컴퓨터로 이제 체크를
객관식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지 선다고요? 그리고 과목이 이제 기사는 다섯 과목.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여기서 상하수도 계획 과목이 빠져서 네 과목이에요. 과목이 이제 과목당 30분이고, 그리고 한 과목당 20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니까 100문항이고요. 시간이 이제 2시간 반. 산업기사는 네 과목이니까 80문항이고, 그리고 총 2시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BT라는 거 여러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BT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필로 각 이제 학교마다 배정을 해서 반마다 이제 시험지 배부하고 그 시험지에 이제 표시해서 이제 마킹해서 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져서 이렇게 1부부터 8부까지 여러분이 골라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입실 이제 시간이고요. 시험 시작 시간. 그러면 제한 시간이란 얘기는 기사는 여기서 2시간 반. 그죠? 1부 같으면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까지 시험을 볼수 있는 거고, 산업기사라면 2시간이니까 9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제한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험 유형이 있으며, 옛날에는 지필고사 볼 때는 한 이제 뭐 A형, B형에서 나는 A형 보면 그 옆에 있는 애는 B형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컴퓨터로 문제를 완전히 다 그냥 문제인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나랑 옆 사람 또그 옆에 있는 옆 사람 다 문제가 개인별로 다 달라요. 단 난이도는 맞추고 순서를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컨닝하기가 힘듭니다. 문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별로 시험 유형이 다 다르고요. 출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사랑 산학기사 전부 다 기존에 이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에다가 일부 신규 문제 넣어서 문제은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 은행에서 필요한 문제 한마디로 100문제 혹은 80문제 골라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물어보는 주요 궁금증. 자, 시험 중에 종이 사용 가능한가요? 내가 가져간 거는 못 사용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부해주는 종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부해주는 연습장은 무한으로 제공이 되니까 부족하면 손 들어서 연습장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장에다가 계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습하시고 이제 마킹은 물론 컴퓨터 마우스로 이제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습장은요, 시험 후에 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CBT 시험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22년 3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로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오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CBT로 바꾸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재교재도 그렇고 시중에 이제 문제도 그렇고 22년 2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최신 문제 22년 3회부터는 구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한다는 거는, 네, 누군가가 카메라를 썼다는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거고, 자,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재 이제 복원 문제로 여러분한테 다른 교재에다가 복원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출 문제 공개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죠? 비공개입니다. 2022년 3회부터는 비공개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문제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 가지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출제 방식.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개인별로 다른 문제로 출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케바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배우라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여러분 강의 수강을 하시면 이제 CBT 방식으로 적용된 모의고사 진짜 실전처럼 클릭하면서 여러분 할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제 방식이 바뀌진 않았어요. 출제 방식은 여러분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동일한 가이드라인으로 가요. 그래서 출제 방식은 변화 없이 그냥 문제를 푸는 형식이 지필에서 CBT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진짜 출제 방식 동일하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은행 얘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출, 특히나 기출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빈출 문제에 충실하게 여러분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딴거 없습니다. 뭐, 쉽게 가는 길 이런 거
제가 알려는 드리지만 그거는 그냥 정답에 쉽게 접근하고 합격에 쉽게 접근하는 거지 여러분이 해야 될 노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s. 기본에 충실하게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CBT에 관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봤으니까 이번에는요. 이제 필기 시험 과목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기사는 5과목, 그리고 산업기사 4과목 출제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기사는 여기서 이 5과목이에요. 개론, 계획, 방지기술, 공정, 법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산업기사는 여기에서 상하수도 계획이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요 5과목, 그리고 4과목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합격을 하냐. 합격 기준을 보면은요. 각 과목마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각 과목마다 20문제였죠? 그러면 40점이란 얘기는 20문제 중에서 8문제 이상은 꼭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걸 과목과락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점이 자, 100점 만점에 60점 맞아야 돼요. 그럼 기사 같은 경우에는 60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48문제 이상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점을 봤더니 62점이야. 근데 봤더니 법규가, 보니까 법규에서 8문제 맞아야 되는데, 8문제 이상 맞아야 되는데, 5문제밖에 못 맞았네? 이러면은, 과목과락이 돼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충분하게, 조건을 충분하게 맞춰야 그래야 우리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고루 8문제 이상 맞을 정도로는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총점이 네, 60점 이상 되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죠? 유형별로, 그다음 내용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별로 저는 세 가지로 나눠요. 단답형, 계산형, 장답형이에요. 단답형이라는 거는 이건 말 그대로 단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단답형 특징은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범위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는 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기서 잘 나오는 부분은요, 이 범위에서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나온다는 얘기는 예를 내가 같은 시간에 들여서 예를 공부하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을 공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빈출 문제를 공략해서 점수를 획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좀 적게 공부할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왜냐? 우리는 90점,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합격을 하고 내가 할 거는 하고, 그죠? Back to the basics. 할 거는 하고 합격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헤매지 말고 많이 나오는 부분, 그죠? 빈출 부분 가지고 딱 요거 암기해서, 그죠? 그래서 점수를 얻자는 거예요. 60점 이상. 그러면 합격이잖아요. 60점이든 80점이든 90점이든 합격하는 거 똑같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계산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일단 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보고,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어떤 조건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얘가 뭘 물어보는 건지. 그죠? 그럼 조건을 파악해서, 왜냐, 기본적인 공식 대입하는 문제도 있지만,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분, 요즘 들어서 필기는 몰라도 실기 가서 여러분,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응용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조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는지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제대로 대입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대입하면은 계산은 계산기가 해줘요. 계산은 계산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단답형은 범위가 넓었어요. 근데 얘는
범위가 적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아무리 많이 해봤자 여러분 50개에서 100개 사이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봤자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공식은 또 50개 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적어요. 그래서 양이 적으니까 오히려 이 계산형 문제를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공학적인 원리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이제 뭐 단위환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점수 따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점수가 높아져요. 왜냐면은 이미 내가 양이 적으니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내가 보지 말자고 한 거에서 더 나오다 보니까 점수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산형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잡아야 나중에 실기 가서도 여러분 고생 안 하십니다. 자, 그리고 장답형 문제가 있어요. 장답형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예요. 근데 각 지문 이런 거예요. 다음 보기 4개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좀긴 문장이 들어있는 거.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보다 보면은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요 장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답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론, 그죠? 강의 통해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제 연습 문제. 연습 문제로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을 알아도 그 공식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여러분 놓치지 말고 저랑 할거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답형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암기법이라든가 많이 보면서 여러분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에서 이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 봤더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단답형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면 우리 아까 다섯 가지 과목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개론이고 두 번째가 네, 상하수도 계획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방지 기술이죠. 요거는 이 단답형, 계산형, 장답형이 골고루 나와요. 요게 1, 2, 3 과목 골고루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2 과목, 상하수도 계획, 4 과목, 공정, 5 과목, 법규. 이거 단답형, 대부분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를 외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체 이제 50% 이상, 절반 이상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요 1, 3 과목을 보면 단답형, 장답형, 계산형 비율이 거의 1대1대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1, 3 과목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실기랑도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요세 가지 계산형, 장답형, 단답형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2, 4, 5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가 많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산업기사 볼까요? 산업기사는 단답형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과목이 하나 줄었어요. 그죠? 이 과목 상하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지기술이 여기서는 이 과목이 돼요. 그래서 개론과 방지기술. 요게 앞에서 기사 같은 경우에 1과목, 3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론과 방지기술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1대1대1로 나오게 되는데 역시 네, 뭐가? 3과목, 4과목. 그러니까 공정과 법규에서 역시 암기, 단답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산업기사는 훨씬 더 단답형 외울 게 많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제 빈출 문제 봐야 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요렇게 그러면은 과목별로 진짜 유형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기사 요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보세요. 자, 여기 단답형 많이 나오는 거딱 보이시죠? 그죠? 나머지 개론과 방지 기술을 보면은 장답형과 계산형이 그죠? 그래도 다른 것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과목별로 따로 이제, 그죠? 여러분, 유형별로 다르니까 과목별로 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기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목표 점수 드립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디서 점수를 따야 될지. 여러분, 개론이라는 거는요, 과목이 진짜 모든 배경 지식을 다 배우는 거예요. 내가 수질환경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기 위한 각종 용어라든가 배경 지식이 이 개론에 자, 진짜 관련된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전부 다 개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과목을 위해서 개론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점수 높게, 어차피 이건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점수 높게 잡아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기초 과목이에요. 이 개론을 안 배우고서는 여러분, 개론을 내가 제대로 잡지 않고서는 나머지 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론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과목, 그리고 실기랑도 제일 연결 많이 된게 개론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니까 안정적인 점수 85점 이상을 여러분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답형이 많아요. 근데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올 문제가 되게 빈출 문제가 뻔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이 비중이 크고 나올 게 빈출 문제가 뻔하기 때문에 어떤 거냐? 각 공법의 특징이라든가 장단점, 설계 인재, 기준, 설계 재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빈출 부분 가지고 공략해서 70점 이상 맞는 걸로 여러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계산형이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중이 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리 이해, 그러니까 내용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개론 내용이 방지 기술하고 엄청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개론을 제대로 해야 결국에는 방지 기술에서도 여러분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형이 많이 나오니까 방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형 37% 정도 되는 계산형에서 점수를 많이 얻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네, 단답형, 장답형이겠죠. 그래서 빈출 부분 요걸 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70점 정도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과목, 5과목 공정 벗기 보니까 제가 점수가 다른 것보다 좀 낮아요. 그죠? 목표 점수가. 왜 그러냐? 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진짜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단순 암기, 단답형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이 많을 때는? 그러면 이걸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게 공정은 수시로용 공정시험 기준이라는 이제 법규에 보면은 양이 한 1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법규 내용도 여러분, 물환경 보전법 하나만 보더라도 1000페이지 넘어가요. 그걸 여러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양을 줄여요? 얼마나 줄이냐? 네, 빈출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자, 목표치를 낮춰서 공부할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할수 있겠어요? 내가 공부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범위를 줄여서 목표치를 줄이니까 범위를 줄여서 시간을 아끼는데 빈출 문제. 그럼에도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은 빈출 문제. 요 부분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네, 50점, 60점. 물 목표로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것보다 좀더 여러분 점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빈출 부분이 커버하는 범위가 한 70점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빈출을 다 공부를 하셨다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 요 정도 목표 점수를 가지고 우리 합격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 산업기사. 공부하는 방식은 과목마다 이제 기사랑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면 산업기사만의 차별적인 이제 합격 전략은 뭐냐? 보면은 한 과목이 줄었잖아요. 한 과목이 주니까 다른 한 과목마다의 비중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정과 법규가 지금 제가 기사보다는 10점씩 더 높였습니다. 제가 빈출만 다 본다 그래도 70점 맞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4과목, 그 다음에 3과목, 요두 가지 공정 법규 과목에 목표 점수를 좀 올려서 이제 합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에 좀더 여러분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과목이 다섯 과목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제일 기초가 되는 건 무슨 과목이라고 했어요? 개론입니다. 그래서 개론은 각 이게 먼저 하셔야 돼요. 이 개론이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수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 접하는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이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지 기술이라는 거는 이 개론을 바탕으로 해서 수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거를 할 것인가. 그 각각의 기술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 방지 기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지 기술들을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을 가지고 식수 만드는 과정을 상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쓴 들어온 물, 요걸 우리가 하수라고 그러죠. 이 하수를 깨끗하게 방지 기술, 여러 가지 방지 기술로 처리해서 이제 자연으로 깨끗하게 돌려보내는 거를 하수도라 그래요. 그럼 이 방지 기술들을 상수도와 하수도에 어떻게 이제 자른 이제 배치를 시키냐, 그거를 배우는 게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방지 기술은 우리가 깊이 있게 배운다면, 그죠? 상하수도 계획은 요걸 옆으로 어떻게 까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와 그다음에 옆으로 짜여지는 조합을 2, 3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과 방지 기술을 알아야 그다음에 상하수도 계획을 해서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1, 2, 3 순서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전과 법규는 단순 암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 1, 2, 3 하고 나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1, 2, 이제 요 2번하고 같이 시작해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1, 2, 3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4번 같이 이제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요 순서대로 여러분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하수도 계획이 빠졌죠. 그러니까 개론, 그 다음 방지기술, 그리고 이제 여유를 가지셨으면 공정 법규 요 순서대로 하고, 아니면 투트랙으로 개론 방지 기술, 그 다음에 공정 법규 같이 암기니까, 단순 암기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이것도 다 배우라 연구소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배우락의 커리큘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보시면은 인문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공학에 공짜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 나는 환경이 베이스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인문이론 통해서 이제 기초를 다져주시고, 나는 환경 좀 알아, 나는 그래도 옛날에 공부했는데 좀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출 문제 통해서 이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같이 보고 문제 접근하는 방식 배울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에 파이널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필수 기출들 모아서 여러분 파이널 특강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CBT 보는 방식, 꼭 모의고사 여러분 푸시는 게 좋아요. 내가 시간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CBT 어떻게 나오는지 낯서니까, 그죠? 그런 거 아실 수 있게 CBT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필기고, 실기는 이제 여러분 필기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관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필기에서 좀 특히나 개론과 방지 기수들을 좀 여러분 잘 공부하신 게 좋아요. 솔직히 필기 문제는 여러분 문제 어떻게 푸는지 기출 문제 돌려서 여러분 합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기 가서 고생하세요. 왜냐면은 제대로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기초를 백투더 베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보다 보면 실기 가면 이걸 주관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실기하고 연결해서 개론과 방지 기술은 좀더 여러분 이론에 충실하게, 필기 볼때 이론에 충실하면 실기 가서 여러분 덜 고생하세요. 시간 조금만 드려도 됩니다. 진짜 문제 적응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기 가시면 이론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실기, 어차피 필기의 연속이에요, 실기는.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 이 합격자의 설명에는 이제 필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필기까지 여러분 보시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실기 OT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렇게 입문, 기본,
기출, 파이널 특강까지 해서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어때요, 여러분? 시험에 관해서 시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험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과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